아름다운 드레스, 최고의 메이크업, 고급스러운 결혼식장. 서울 30평대 자가 소유로 남부럽지 않은 결혼식을 올려도 막상 본게임인 결혼생활이 괴롭게 힘들면 다 부질없습니다. 결혼 전 자신과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1.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과 잘 맞았던가? 2. 내가 화날 때의 행동, 화를 푸는 방법은 어떤 식인가? 3.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? 4. 꼭 피했으면 하는 상대의 성향 특징에는 어떤 게 있는가? 5. 내가 추구하는 결혼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? 6. 피임법 및 출산과 육아, 이에 따른 맞벌이 계획은 어떠한가? 7.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라는 시대의 대략적인 재정 계획과 포기 못하는 소비 취향에는 어떤 게 있는가? 8. 현재 빚이 있다면 얼마인지, 상대가 빚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, 같이 갚아나갈 용의는 있는가? 9. 각자 정의하는 사생활은 어느 선까지, 어떤 방식인가? 10. 섹스가 각자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 및 방식, 횟수는 어떠한가? 11. 결혼 5년, 10년, 20년 후에 개인과 공동의 비전은 무엇인가? 이외에도 생각해볼 게 한다스인데 대부분 사람은 결혼 결정이 심플합니다. 원하는 조건이 맞고 결혼의 타이밍이 맞으면 나를 잡습니다. 결혼에 마땅한 고민과 준비가 없습니다. 물어야 할 것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결혼 이후에 헤매게 됩니다.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면 백전백패인 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. 결혼에 골인한 수많은 사람을 보면 결혼에 관한 몇 가지가 보입니다. 첫째, 원하는 조건대로 맞춤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. 반대로 꼭 아니었으면 하는 조건대로만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.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불행해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. 정답은 없습니다. 수백 쌍을 결혼시키고 보니 결혼은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. 결혼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의 문제를 봤을 때 피하지 말 일입니다. 둘째, 까다로운 100가지 희망상대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. 새하얀 웨딩드레스와 으리으리한 5성급 호텔 결혼식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은 결혼 이후의 지난한 삶입니다. 마치 결혼식이 끝나면 홍해가 쫙 갈라지듯 앞길이 펼쳐질 거라 사람들은 예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. 결혼은 친구들 모아 하룻밤 놀고 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. 결혼 이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. 셋째,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. 행복한 결혼 생활도 배우고 익혀야 내 것이 됩니다. 이 배우고 익히면은 롤모델을 찾아 따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.